간병인 사람은 또 간병 공부도 들어야지. 응? 집값 생각하면 과세금도 들어야지. 그런데 뭐부터 들어야 되지? 운전자, 승객, 간병, 화재 네 가지 보장을 하나로. 운전자 보험은 역시 TV지. 거장이 뭐 수급 조사고도 형사비금 몇 년이야? 변호사 소리비 언제 준다? 집이 아니겠어? 내 말은 CT 보장된 수술비 이걸 있다면 다 보장해주고. 그럼요. 상해병원에 가시면 MRI 검사 지원비, CT 검사 지원비도 보장해주고, 수술하면 수술비, 입원하면 입원했다, 통원하면 통원비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간병보험 있으니까 좋지. 그럼 강아지 어깨 좀 빈고 보장이 준대? 진짜? 집이 얼마나 중요한데? 화재 배상 책임, 화재 벌금 물론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까지 3날부터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 서면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시 진, 한, 파, 다양한 유리, 오케이, 스텝, 압력박스,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으셔도 스텝, 압력박스를 드립니다. 보험을 하나 들긴 들어야 하는데. 운전자 보험 들었어? 운전하잖아. 상해 보험 들었어? 다치면 병원비 다 어떡할 거야. 간병인 사람은 있고 간병 보험도 들어야지. 응? 집값 생각하면 과세 보험도 들어야지. 다 필요한데 뭐부터 들어야 되지? 운전자, 상해, 간병, 화재 네 가지 보장을 하나로. 운전자 보험은 역시 TV지. 거장이 뭐 수급 조사고도 형사비금 몇 년이야? 변호사 소리비 언제 준대? 지금 끝나고? 수술전 사고도 보장해주고, 형사 합의 지원금도 인원 제한 없이, 형사 공작금은 매 사고마다, 변호사 선임비는 조사 단계부터 보장해 드립니다. 아유, 상해 보장도 역시 집이 아니겠어? MRI, CT 보장된 수술비 이걸 있다면 다 보장해주고. 그럼요. 상해로 병원에 가시면 MRI 검사 지원비, CT 검사 지원비도 보장해주고, 수술하면 수술비, 입원하면 입원했다, 통원하면 통원비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간병보험 있으니까 좋지. 그럼 강아지 어깨 좀 빈고 보장이 준대? 진짜? 상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최대 180일 안도, 간병인 사용 상해 입원 일당도 보장해주고, 반려동물 위탁 비용도 보장해드립니다. 아유, 이래서 화재 보험은 필요하다니까. 집이 얼마나 중요한데? 화재 배상 책임, 화재 벌금은 물론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까지 3날부터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 서면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냈다 정도 포스터라고 이미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의 뜨거운 가뭄이 계속되는 곳. 이 산이 지금 가뭄으로 시작된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출하는 게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누구야? 아, 또 뭘 안 먹냐? 아, 또 뭘 안 먹냐? 아, 누구야? 오늘 됐는데요? 가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번 보여드릴 숙소는 MZ들이 반한 핫한 신사 호텔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항 근처 숙소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러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홍콩 갔을 때는 사실 너무 비싸기도 했고 다 작았어요. 어, 나 기대 돼서 진짜 있었어. 자,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이 호텔입니다. 이만 근처에 오성동이에요. 아니, 여기 오성동이 비싸잖아. 비트코템을 받으면서 체크인을 마쳤고요.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마음을 준다 봐. 이게 약간 시티인데 제대로 나오는 시티인데요. 어, 이 형태가 있었구나. 신사 호텔이라서 구조가 좀 특이해요. 저도 처음 보는 듯한 느낌. 어, 진짜? 웃긴데?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방입니다. 보시죠. 어, 뭐야? 앞에 뭐야? 사이즈? 뭐야? 화장실 사이즈가 약간 남다르다. 그래야 좀 우선급이야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죠. 아까 이렇게 방 한번 그 훑어 보다가 어, 바깥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궁금해요. 숙소 중에
나만 쓸 수 있는, 이 방에서만 쓸 수 있는 나의 자꾸지가. 어, 너무 좋다. 이 프라이빗 좋아하잖아. 이거 무조건이지. 저는 저 정도면 그래도 싸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80? 자, 60? 나도 90. 90? 저 쌀 수가 없어서. 여기 쌀 수가 더 비싸요. 있어요. 맞아. 하지만 여기는 얼마인지? 자, 제니. 여기 가격은 이제 약 39만 6천 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어? 하네. 아니, 저거 먹었잖아. 이거 너무 한다, 이거.
네. 사실 그 무인도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백패킹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 마무리까지 가벼운 시작, 완벽한 청소. 샥 에버파워 시스템. 사내 오르면 숨이 턱턱 막혀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얘기는 요즘 산 스맨 패널의 날카로운 비평, 가감없는 이야기. 솔직히 좀 모르지만 그 양정하시고 우리 아들을 좀 정색했으면 좋겠어요. 임충수 씨라면 당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짜. 어울려. 그런 뜻이 내가 좋아서. 나 여기 너는 여기 처음 와봤어. 동네 빨리 이거 바닥을 먼저 없애주세요. 저희 11시 전에 돼야 돼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지. 지금 11시가 내려서 지금. 11시 다 왔는데 지금. 바닥을 먼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면은 얼굴에 주름을 만든다. 아이 헤이 주름 케어 들어갑니다. 마르시크는 잠든 당신의 주름을 관리하지. 주름개를 주름 잡는 주름 패치. 마르시크 얼굴이 폈네.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피로? 어른들만 아는 어른들의 피로. 16시간 맑은 눈 챌린지. 편안하게 자신 있게. 16시간 편안한 착용감으로 하루 종일 맑은 눈. 다쉬롬 울트라 원데이. 봄서풍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뮤레이로 봄서풍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색깔이
침묵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광경 하품했는데 웃는 척 했어요. 광경이 하품했는데 걸렸어요. 여기 행가를 한번 쳐줘요. 네. 저 끝? 어. 이 정도면 아니, 왜냐면 여기 레이디가 아 나 지금 열 받았어. 만만하네요. 네. 자, 잘했어. 시작할까요? 자, 화이팅!
바꿀게요. 내가 제시. 제시 따라 잡는다. 화이팅! 화이팅! 제시랑 동시에 뛰지 말고 한 두 발짝 뒤에서 뛰세요. 아, 열 걸음, 열 걸음. 아야, 진짜. 저 그러다 쓰러져, 진짜. 열 걸음, 열 걸음. 내가 따라 가볼게. 아니, 너 입술 하얘졌어. 오케이, 그러면 그 따라 해주세요. 열 걸음, 열 걸음. 열 걸음, 열 걸음. 아무튼 뛰지 마, 그러면. 아,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광규야, 전력 질주하셔도 돼요. 전력 질주하면 형, 어서 나 확 잘한다. 이번에 진짜, 진짜. 전력이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니, 그럼 그 삐 소리 한번 내가 준비해보자. 우리는 나이도 있으시니까 그 둘이. 이거 들려요? 들려요. 아, 들려. 들려. 형 더 앞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좀 더 앞으로 와. 조금.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이 정도 좀 알았어. 이 정도 해. 음방 따라간다. 아니, 이 정도 해. 알았어. 됐어. 알았어. 자, 시작합니다. 가장 앞에 잠바 해줄 거니. 오케이. 니가 잠바 주고 제가 좀 봉사. 안 잡힌다. 아, 여기 역전해야 되는데. 좋아, 좋아.
박수님 축하드립니다. 하시면 살 빼야 돼. 내가 한참 날아다녔거든. 다시 날 수만 있다. 아, 승무원이셨어요? 미안한데 우리 나 좀 가지고 좋네요.
네. 얘는 파티가 싫구나. 그래도 생일인데 가족들이랑 케이크 초는 불어야지. 알았어. 그럼 너 편한 대로 해. 미역국은요? 할아버지 미역국 먹고 싶어요. 아니야, 당연히 준비했지. 그럼 좀 내려올래?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네, 물 좀 가시러. 예,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사람을 집에 불러들여야 어떻게 하냐? 이제 그만 지워주고 싶었어. 네가 너무 오래 지우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덮었어라도 좀 지우라고. 오늘이 이나 생일이래. 손주 생각 안 하시나? 넌 네 자식 생일 앞두고 죽으려고 했잖아. 죽으려고 한 거 아닌데? 죽으려고 한 게 아닌데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사람만 생각하느라 네 옆에 산 사람들은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죽은 사람 따라가려고 기억을 소리 달구나.
고마워. 아, 나는 이번에 또 물 타려고요. 아, 그거 그 차에 탄 거 말이야. 그거 감초의 키스야. 그 살짝 담면 내려고. 이해 가세요. 인꼴로 나타나지 말라니까. 저 사람도 속상해서 그래. 우리 세윤이가 이런 자네 모습 보면 마음 아플까봐. 이나는 책 있나? 아직 못 왔어. 죄송합니다. 우리 세연이도 그렇게 내성적이었어. 어떻게 자네만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멀쩡했을까? 세연이가 이상한 얘기를 한 적 없어. 자네한테 특별한 능력이 없다. 정말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특별한 저주라면 모를 거야. 벌써 7년이네. 살아남은 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 아직 안 갔어요? 미역국 해왔는데 먹을래? 밥솥에 밥 있던데 하도록 줄 알고. 오, 맛있겠다. 김이상고 할게. 있었는데 내가 봤어. 다른 이유에서 물에 들어간 건데 그게 뭐였냐면 도망가요. 어? 이 집에 덜키지 말고 도망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글쎄. 왜? 무슨 비밀이라도 있냐? 미역국이 그럭저럭 먹을만 해서 말해주는 건데 우리 가족은요? 초능력 가족이에요. 초능력? 근데 병을 얻어서 그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병? 현대인의 질병이요.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지?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잠이 집착하게요? 불면증에 걸려서 힘드시니까. 잠을 자야 꿈을 꾸니까요. 꿈의 미래를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지몽을 꿔야 하는데 하필 불면증에 걸렸다. 고모는 비만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말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럼 너는? 너의 현대인의 질병은 뭐 스마트폰 중독이야? 그러면 능력은? 잠깐만, 너 혹시 조시할 줄 알아? 너 그래서 아까부터 나랑 똑바로 못 보는 그것 때문이야? 난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 조져야 하는 거. 그러면 니네 아빠는? 눈 감고 똑같은 기억을 떠올리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못 돌아가? 현재 더 이상 어떤 과거도 행복하게 안 느껴지니까. 우울증이잖아요. 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믿음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 투자증권. 100% 카무트님 발언해서 90만이나? 그래요. 고르고 골라서 플레인 아웃. 고기는 신선함이지. 그렇죠. 합격. 오늘도 한돈. 프라야 들어와. 축제팀으로. 한돈으로 모두가 국대팀이 되는 그날까지. 영양도 맛도 신선함도 국대급 한돈. 그러니까 필 때 나가는 축제.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예요. 로이 가스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는데 기적처럼 겨우 살았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게 죄제기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았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나 같은 거. 가진 것도 없이 괜히 살아남아서 외롭기만 하고. 그래도 목숨 걸고 구해진 사람 생각하면 살아야겠더라고요. 살아봤자 뭐 없어도 그 사람 떠올리면서 가능하면 행복하게. 그 사람 닮았어요, 기주 씨. 기주 씨도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를 구하고 살게 하는 사람. 언제까지 남아내려야? 아, 당신 내 생명의 의미는 닮았어요. 아, 갔어. 아유, 멘트가 구리다. 누가 이딴 멘트 넘어가. 여자만 공주님을 꿈꾸는 게 아니야. 남자도 용을 무찌르고 공주님을 구하는 왕자님이 되고 싶은 거야. 앞서 두 놈도 그렇게 넘어갔잖아? 아시겠지만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정말로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는 진짜 정말 기억이 없다니까요. 네? 근데 그 욕실에 뭔가 더 있어. 뭐가? 삼촌, 뭐 더 알아낸 거 없어? 오키즈 딸한테 들었는데 그 집안 비밀이 있다네. 천원 가족이라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헬스장 말고는 담배나 줄 거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부자가 됐지? 그게 의문이었는데 고객사님이 예정인 건데. 그러면 꿈에 복권 보는 게 뭐예요? 주가 그래 부도한 거 아니야? 실세를 사로잡았는데 게임끝 아니야? 결혼 열쇠는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저거 봐, 어? 저거 봐!
JTBC. 미치라고 포기했냐고! 살려주세요! 문 작가 얼굴이 옆에 딱 있으면 이렇게 쫙 오면서 이렇게 괜찮은 거 같아. 문 작가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선배 나 좀 도와줘. 너가 한다는 프로그램 내가 관심이 있어. 방송인 김정환으로. 관심 없으니까 봐요. 제가 안정이야 안 돼요. 회사에서 스위치가 켜지면 마이크로 초밀착 쉐이빙을 만들다. 가장